롤렉션. 저 발은 안 나오죠. 네. 그렇죠? 97년도 접속으로 데뷔했는데요. 지금까지도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들이 많았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. 네.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한국 영화는 엑시트입니다. 어떤 영화를 내가 기억하고 있지? 라고 생각을 하고 쭉 한국 영화들을 이렇게 목록들을 봤어요. 근데 저한테 남아있는 제목은 가족의 탄생. 이창동 감독님 작품 다 좋아하거든요. 그 중에서 미량이라는 작품 좋아합니다.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 할 때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. 저는 그의 여름을 볼 때마다 울면서 보기도 하고 재밌게 보기도 하고 내 추억에 잠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영화입니다.